네, 6위의 문패와도 같은 3톤 썬버스트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썬버스트라는 색상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예. 바로 그런 색상이죠. 2톤이 조금 심심한데 그렇죠. 6위는 요 빨간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3톤 썬버스트 50년대 모델들을 보면은 이제 2톤 썬버스트 이제 여기서 요 나무 색깔에서 까만 색깔로 바로, 바로 나가는데 여기 이제 60년대가 되면서 중간에 빨간색의 그라데이션을 넣으면서 예. 3톤 썬버스트 뭔가 진짜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우리 그 장작 이렇게 불 딱 지필 때 이제 겉에 쫙 타 들어가면서 불 싹 올라올 때 이런 느낌 아주 예쁘죠. 그래서 그런 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어 썬버스트다 이런 생각하면 이제 그 팬더병의 네, 중기에 걸리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양평 본가에서 이렇게 네 하면서 구워 먹으려고 불 끄실 때 제가 그때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거... 아 썬버스트네 이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부채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네. 후 부는데 네. 컴프레셔를 사실 예, 컴프레셔 그 집에서 아버지 쓰시는 컴프레셔. 근데서 컴프레셔 쏘면은 바로 썬버스트 바로 되죠. 불이 안 붙는 말 안 말른 장작도 불이 바로 그럼요. 예, 비 온 다음 날에도 붙일 수 있어요. 예. 물이 끓으면서 탄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공업용 컴프레셔를 사용해서 고기 먹을 장작 불을 붙입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 이렇게 처음 이제 좀 있으면 새내기들이 캠핑도 가고 그러실 텐데 네네. 학교 때문에 그거 숯 사갖고 가가지고 철망하고 숯 사갖고 가갖고 돼지고기 사갖고 가잖아요. 네. 그 숯에 불 못 붙이십니다. 네, 진짜 네.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양평까지 가져갖고 불을 붙여갖고 오세요. 거기서 컴프레셔로 붙여가면 캠핑 가시는 데까지 불이 안 꺼질 거예요. 안 꺼집니다. 근데 네. 보통 조금 붙었는데 네네네. 성질 급해서 조금씩 고먹죠.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래갖고 불이 이제 확 붙었잖아요. 고기 다 먹었어요. 그렇죠? 고기가 없어. 고기를 그래서 충분히 사시고 네, 충분히 근데 충분히 사시고. 사면 또 숯이 모자라죠. 네, 네. 불을 충분히 핀 다음에 탁탁 구워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불 붙이는 것도 이게 좀 많이 놀러댕기고 네. 많이 구워 먹어봐야 네. 해본 사람이 예, 잘한다. 해본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컴프레셔까지 사서 고기 네. 구워 먹지는 마시고요. 제일 그 좀 무서운 방법이 네. 그 지미 핸드릭스인 줄 알고 라이터 기름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 네네네. 큰일 납니다. 아, 네. 불이 일로 아, 네.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라이터 기름 이렇게 하는 도중에 뿌리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사. 차라리 토치를 쓰세요. 네. 네, 차라리. 아니면 흥건하게 뿌려놓고 미리 붙이든지 네. 이렇게 미리 뿌려놓고 이거 지미 핸드릭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죠? 이거 하다가 뿌리는 도중에 이거 찍찍찍 하다가 진짜 일로 오면 큰일 나요. 일로 와갖고 그걸 또 이렇게 하고 오야 이렇게 하면 펜션에다 던지죠. 그러면 온 세상에 썬버스터를 네. 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또 불나고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불납니다. 또 네. 산불 구경하느라고 또 한 시간. 네, 제가 뭐 오늘 썬버스트에 관한 그냥 사소한 썰로 시작했다가 이렇게까지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할지 몰랐는데 여러분들 고기 맛있게 구워 드시고 겨울철 산불 조심하시고요. 야, 네, 그리고 썬버스트는 예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이상한 인트로를 마치고 네.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755 시리얼 넘버 모델의 1962 스트라토캐스터 렐링 모델인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일어나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9.0을 주셔서 네, 평균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지난 시간에 94841 모델은요. 네. 갑자기 여러분들 그냥 평점만 확인하시다가 얘는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 선생님이 그냥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네, 네.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네, 일어나기 싫어서 네, 1점을 낮춘 모델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 어차피 5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모델들은 그냥 10점만 줄 맞아도 네, 그냥 기본적으로 탑교에 산정이 되지 않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거의 약간 그 뭐라 경로 우대 같은 점수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헤비랠릭은 오늘의 일반 랠리 스탠다드 랠릭은 과연 어떤 점수를 받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512만 4천 원으로 가격 동일하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문패와도 같은 색상 네. 6위의 3톤 썬버스트입니다.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35kg로 지난 시간에 비해서 200g 200g이 더 저렴한 게 아니고 200g이 덜 나가고요. 네. 두께는 43+2mm 12플랫디틀로 76mm 투피스 LD 니트로셀룰로스 라커핀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플랫손 60, 플랫손 넥에 네.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입 넥이 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쉐입은 아까 그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뒷둘레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연주감은 차이가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을 사용하고 있고요. 뒤쪽에 커스텀샵 로고 보실 수 있고, 저거는 프로덕트 오브 USA 스티커를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잘 붙였는데 역시나 대단히 잘 붙이진 않았어요. 네, 계속 저런 식이죠. 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입니다. 본넛의 너트 너비는 41.91mm, 1.65인치 가지고 있고요. 지판에는 사이테스 협약을 무사히 통과한 네,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AAA 그레이드 9mm가 올라가 있어서 보시면은 가운데 엄청나게 두꺼운 로즈우드, 그리고 옆쪽으로 확 깎아 내리면서 옆에서 보면 이게 무슨 9mm야 하는데 밑에서 보면 아 9mm였구나 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네, 그 로즈우드의 엄청난 공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판 공유 7.25인치 184mm 반지름이 되면 옆에서 봐도 이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역시나 브라운관 같은 그런 동그란 지판의 공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전통의 25.5인치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22 없습니다. 21프렛이에요. 픽업은 핸드와이어드 6063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해프톤은 여러분들이 직접 네, 해드셔야 합니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고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렌더 클린톤인데 해프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6이 좋네요. 센터, 어이구 센터. 센터 소리였는데요? 요거구나. 네, 요거네요. 그쵸, 요거 해야죠. 센터고요. 2단. 예, 요거. 깔끔해라. 네, 6이 사운드 좋네요. 예, 마샬은 F. 아우, 마샬과의 상상에서 비닐 소리가 많이 나죠. 좋다.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아우 좋죠. 이런 사운드들이 워낙에 잘 어울리죠. 약간 인후풍으로 연주해봤습니다. 귀에 익숙하다네요. 네. 샌더 개인인데요. 샌더의 레드락. 네, 좋습니다. 자, 날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죠. 자, 하나도 안 뭉쳐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네. 멋있죠? 네. 좋습니다. 아, 이 자글자글한 6위의 디테일 아주 좋네요. 아, 좋네. 아, 좋아요.
재미있는 사운드. 되게 재밌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6.2가 활용도가 기존에 예전에 우리가 알던 스탠다드 6.2에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고 활용도뿐만이 아니고 유저 편의성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그래서 가격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갔지만 또 그만큼이나 퀄리티의 향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들을 할 때마다 느끼게 되네요. 네, 6.2의 시리얼 넘버 93755 3톤 선버스트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줄평은 2323화의 깁슨 US의 2018 레스폴 시그니처 플레이어 플러스 모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리 흉내내도 아무리 흉내내도 깁슨을 대체할 수 없는 그 특색의 그 특유의 몽글몽글함과 무게와 때론 빈티지스러운 사운드가 있는데 이번 기어가 딱 깁슨의 이름에 걸맞는 기타가 아닐까 합니다. 한 줄평 천상천하 유아독 깁슨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천상천하 유아독슨이라고 네. 해도 될 것 같네요. 생각해도 네, 아생마.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네, 아생마님. 아생마 괜찮잖아요. 아생마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3톤 선버스트에 픽업 셀렉터도 3개. 네. 네. 삼색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색조. 네. 얼마 전에 구면조 나오고 그다음에 삼색조 나오고 네, 3개 집중을 하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사운드 6이 모델들 뭐 시리얼 넘버에 따라서 막 블라인드 테스트로 구분할 만큼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얘도 뭔가 기분상 좀 더 이런 쏟아지는 것 같은 좀 더 지글지글한 그렇죠. 그런 사운드의 감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3톤 선버스트가 가진 또 감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눈으로 치는 6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딜러가 잘했어요. 네. 이렇게 컨셉 한다는 게 이게 역시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선수님 때문에 네. 9.0, 9.5 선생님이 오늘도 어깨가 아프셔서 네. 네, 일어나실 수가 없어서 점수를 낮추면서 네, 본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셨습니다. 제가 평균 9.5가 넘으면 일어나서 제가 10.0을 드릴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네, 뭐 선생님의 어깨 보호 차원에서 오늘은 네, 점수를 여기서 커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도 아파. 알겠습니다. 네. 저야말로 이게 진짜 무릎에 네,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저 학살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 다리를 또 하나로 써가지고 하필이면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네. 네. 자, 이렇게 1962 선버스트 모델까지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비싸고 좋은 모델들 네. 모아서 9.5가 나올 만한 모델들 또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